강원도가 레고랜드 시행사 전 대표이사에 대한 사법 처리를 앞두고 레고랜드 조성사업단을 이전하는 등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조성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중도 레고랜드 시행사인 LL개발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 처리를 앞두고 강원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행사를 둘러싼 불협화음과 문화재 발굴 지연으로 당초 2017년 상반기 예정인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이 하반기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레고랜드 개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연결교량공사는 준비 작업을 마치고 이달 중순에 본공사에 들어갑니다. 교량장에서 현장까지 운반할 수 있는 바지선들을 현재 조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월 중순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인 교량공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2차 문화재 발굴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레고랜드 테마파크 착공은 설계상의 문제 등으로 내년 초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1차 문화재 발굴 조사가 끝난 테마파크 예정 부지에는 흙 대메우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시행사 이사진을 대폭 교체한 데 이어 통합추진단을 이전하는 등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재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레고랜드 추진단, 그다음에 LL개발이 한 목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한쪽으로 역량을 집중해가지고 2017년 말 개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 중도 폐천 부지에 대한 국토부의 무상 양여도 올 연말에나 가능한 가운데 환경부의 폐수 처리 기준 강화와 문화재청의 보존 압박도 계속되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